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 10여 명이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중국 현지 소식통은 이달 초 한국에 가려고 나섰던 탈북민 10여 명이 내이멍구자 치고 국경 쪽으로 향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번 체포는 무리에 속해 있던 한 탈북민 여성의 중국인 남편이 공안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이 여성은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기 위해 살던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중국인 남편은 여성과 아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공안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안은 바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이 여성과 함께 있던 다른 탈북민들까지 모두 체포돼 현재 감옥에 구류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이들의 상황은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 소식을 전해 들은 탈북민들은 하필이면 지금처럼 위험하고 민감한 시기에 떠났나 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모집한 브로커가 나쁘다. 돈벌이를 위해 탈북민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브로커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 모두 북송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공안도 조용히 살면 아무 일 없겠지만 한국에 가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무조건 북송이라고 강조하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내에는 한국행은 이유 불문 무조건 북송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실제로 올해 초부터는 한국에 가려다 단속된 탈북민들이 북송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탈북민들도 한국행하다 단속되면 북송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적자는 이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 당국의 감시와 통제, 불안과 공포가 지속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국에 가려 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아울러 소식통은 감시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으로 가는 길이 영영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겠다는 탈북민들이 있다며 중국에 있으면 평생 신분 없이 사는 곳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위험천만한 한국행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탈북민 10여 명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가겠다 결심하고 브로커들과 연락해 날짜까지 잡았던 탈북민들이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전화까지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브로커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근 중국 랴오닝성의 일부 지역 공안이 탈북민들에게 매일 인증샷을 요구하는 등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말부터 랴오닝성 차오양시에서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인증하는 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공안은 이 앱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얼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중국은 탈북민들을 철저히 통제 관리해야 하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행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검열하면서 한국행 기도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체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얼굴 인증 앱까지 도입해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앱으로 얼굴을 인증하면 위치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까지 모두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오양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정신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들은 손과 발이 꽁꽁 묶인 느낌이어서 숨이 안 쉬어진다. 이젠 희망이 없다.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고 있다는 등 큰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한 탈북민은 10대 후반에 중국으로 넘어와 10년 넘게 살면서 얻은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밖에 없어 늦게나마 한국에 가려고 결심했는데 코로나로 한국행이 어려워져 지금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공안이 얼굴 인증 앱을 설치하게 하고 매일 얼굴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다고 털어놨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 당국의 앱 설치 및 인증 조치는 선양 등 랴오닝성 내 다른 지역을 비롯해 중국 전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탈북민들이 느끼게 될 압박의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지린성의 한 도시에서는 한국행을 위해 브로커와 통화한 한 탈북민에게 공안이 찾아와 통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매일 집에서 찍은 인증샷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말 허베이성에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 두 명이 한국행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공안에 걸리면서 체포돼 끌려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들여다보고 위치 추적까지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바로 체포해 끌고 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에 붙잡혀 간 탈북민 여성들은 한국행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사흘이 지난 뒤 공안에 체포됐다고 한다. 공안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국인 가족에게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낱낱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탈북민 여성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한국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공안에 단속된 일도 없기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위챗으로 한국에 가자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가 공안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는 것이 희망인데 가다가도 붙잡히고 심지어 한국에 가자는 문자만 주고받아도 체포되니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행에 나서는 탈북민들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 때문이다. 중국에서 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실제 이번에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여성 중 한 명은 올해 음력설에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재봉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에 70위안 받기로 하고 일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이 계속 밀렸고 지난달에도 보름간 일했으나 현재까지 공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신분이 없어 임금체불로 신고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런 이유로 이 여성은 신분이 보장되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현재 이 여성은 같이 붙잡힌 다른 탈북민 여성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중국인 가족 말에 의하면 공안은 한국행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신분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한 이들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한국으로 가는 안전한 루트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중국 랴오닝성 공안은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절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이 정책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에게 전달되면서 국경 도시인 해산시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공안은 지난달 18일 각 지역 파출소를 통해 중국은 국내에 유엔 난민 기구를 세우거나 탈북민을 구출하려는 단체나 조직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시도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은 물론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주권 침해에 동조한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포치했다. 해당 포치에서 공안은 북한에서 비법월경에 중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현재 중국이 불법 체류자인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국인 남성과 자식을 낳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안은 탈북민들을 겨냥해 도둑질하거나 싸움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행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비법월경시키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공안은 탈북민 여성들과 살고 있는 중국인 남성들에게도 비법월경에 온 조선 여성들에게서 색다른 행위가 나타나거나 문제 행위들이 보이면 동조하지 말고 즉각 공안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공안의 포치는 파출소, 현지 촌장들을 거쳐 탈북민 여성과 살고 있는 중국인 집들에 전달됐는데 이를 접한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은 자칫하면 강제 북송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몇몇 중국인 남성들은 미국이나 한국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문제를 압박하면 할수록 조선 여성들에 대한 중국의 대우는 더 삼엄해지고 그러다가 몽땅 북송시켜서 시끄러운 잔재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해 탈북민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포치 내용은 중국 내 탈북민들을 통해 양강도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됐다. 이에 북한 국경 지역 주민들, 특히 탈북민 가족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들은 중국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심란해하고 혹여나 중국으로 월경한 가족이 강제로 송환돼 올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